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부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약 사범이 빠르게 늘면서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여부가 판가름 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9일 열립니다. 광명시와 시민사회가 절충안은 없다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노조와 경찰이 대체 인력 투입 문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조합원 4명이 강제로 연행됐습니다. 막판까지 경쟁이 치열했던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세워집니다. 다음 달 5일 출범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청사 위치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